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슬기가 이어받고 장슬기가 먼 거리를 뛰어가면서 박스 네, 안쪽으로 과연 슈팅! 골! 전반전 종료 직전 비하의 선취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네, 인천이 결국, 앞서갑니다. 네, 결국 이렇게 비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자, 비아의 얼굴이 드디어 환하게 웃음으로 꽃피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슬기 선수가 빠르게 달려온 것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이제 비아 선수가 왼발로 바로 찰 수 있도록 패스를 줬어요. 자, 이 장면이었죠. 왼발로 네. 정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자, 수원은 수비수들의 부상이 많은 현재 오늘 인천과의 경기에서 정말 잘해줬는데 전반전 종료 직전에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수원의 입장에서는 또 따라갈 수에 대한 그런 팬분인 네. 것 같아요. 오, 오 네. 자, 화려한 태클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높게 뜬 거 헤딩! 아하! 뛰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저는 들어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 들어간 건가 했는데 골, 네. 골문이 이제 철렁거리는. 자, 다시 보실까요? 아, 네. 우현희 선수가 너무나 멋진 태클 이후에 크로스까지. 그리고 김윤지의 헤딩. 네, 지금 우현희 선수의 그 공 끊어내는 동작이랑 네. 그 이후에 있었던 바로 이어지는 크로스. 아, 이것이 너무 정확하고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나이모 그리고 연희마르 우현희 아, 선수 네. 완벽한 어시스트 그리고 김윤지 선수의 멋진 헤딩. 네, 김민정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확실히 이제 김윤지 선수의 헤딩 능력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중원에서의 헤딩을 계속